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디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첫 브이로그 촬영 날인데요. 저의 인연지기 단짝 친구 혜림이와 처음으로 각 잡고 스튜디오에서 우정사진을 찍으러 스튜디오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먼저 스튜디오 둘러봤는데 아주아주 넓더라고요. 도착하고 잠깐 커피 사러 나갔다 오니 다들 도착해 계셨어요. 오늘 촬영을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할게요.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해주실 지은쌤입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을 도와주실 혜정 작가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저의 단짝 친구 혜림입니다. 우선 저는 가발을 쓰고 혜림이의 세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촬영하기 위해 메이크업쌤은 한 분만 모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민트초코 맛 도넛을 먹었는데요. 예전엔 민트초코 맛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초가 그냥 막 땡기는 날도 있고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민초파가 되는 걸까요? 중간중간 심심해서 혜림이 화장하는 걸 구경했는데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메이크업 쌤께서 열일 해주셨어요. 세팅이 먼저 끝난 친구는 제가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카메라 테스트 솔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오죠? 저도 메이크업과 헤어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이런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네요. 이렇게 드디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니터용인데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자세도 해보고 저런 자세도 해보고 친구와 재밌는 추억을 또 하나 쌓은 것 같아요. 촬영이 끝나고 나오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았고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네, 고생했죠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신 작가님과 헤메 작가님의 뒷모습, 무거운 거 들고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 같이 손을 흔들며 고개를 숙이는 이상한 인사를 하고 촬영을 마무리했답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 촬영 도와주신 지은 선생님, 혜정 작가님, 그리고 혜림이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완성된 촬영본 보실까요? 이렇게 저의 첫 브이로그 영상이 끝이 났네요. 앞으로 촬영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컨텐츠도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 합니다. 콜라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 메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2020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